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운동을 할 건데요. 춤을 추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는 몸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동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내 몸의 바른 정렬을 조금 인지하고 조금 풀어줘야 할 부분들은 풀어주고 해서 필요한 근력 운동은 또 함께 운동을 함으로써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, 오늘. 네. 자, 먼저 첫 번째는 가볍게 고관절을 먼저 좀 풀어줄 거예요. 많이 뻣뻣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런 이 고관절 부분이 굉장히 많이 뻣뻣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왼다리, 앞바다리, 오른다리 뒤로 접어서 지그재그로 앉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머메이드라고 많이도 하는데, 그래서 무릎과 무릎은 일직선상으로 해주시고요. 손끝은 그냥 왼팔은 길게 뻗어주시고 오른손은 고관절 쪽 잡아주시면 돼요. 그래서 손으로는 그냥 고관절이 움직이는 거를 조금 인지하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 허리 길게 세우실 거예요. 엉덩이 좌골뼈 위로. 자, 그대로 고관절을 돌려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주실 거예요. 자연스럽게 내 몸은 왼쪽으로 이동이 됩니다. 다시 내쉬면서 후 제자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다시 마시면서 쭉 내 고관절을 밀어내셔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오실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다리를 펴서도 해보실 거예요. 자, 다리를 펴서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옵니다. 일단 기지개 켠 것처럼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요. 똑같아요. 그대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완전히 바닥 쪽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엉덩이를 들어주실 거예요. 고관절을 돌려주세요.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돼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다시 엉덩이 고관절 들어서 돌려주시고 다시 내쉬면서 고관절을 돌려서 원래대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고관절을 풀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내 척추를 인지하고 분절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네 발 기기 자세. 다리는 11자 골반 넓이. 그리고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어서 마찬가지 양손도 어깨 넓이 11자 발가락 짚어주실 거예요.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긴 일직선을 만들어주시면 돼요. 허리가 꺾이지 않게 또는 말리지 않게 딱 그 중간 지점 찾으셔서 자, 꼬리뼈부터 엉덩이에서부터 골반을 이렇게 만다는 느낌으로 말아서 하나하나 분절해서 시선을 후 자연스럽게 배꼽까지 바라보시면 돼요. 다시 마찬가지 마시면서 엉덩이부터 쭉 하나하나 내 척추를 분절해서 움직이는 걸 인지해 주시면 돼요. 시선 멀리 바라보기.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 꺾이면 안 돼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꼬리뼈부터 분절해서 어깨 귀는 계속 멀어지게 후 엉덩이 힘 꽉. 다시 마시면서 오리궁뎅이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시선 멀리 바라보는 것까지. 좋아요. 잘하셨어요. 자, 그다음 척추를 일직선으로 만드셔서요. 허벅지, 둔부, 뭐 팔, 코어까지 다 운동되는 걸 하실 거예요. 여기서 무릎을 5cm만 살짝 후 들어주시면 돼요. 거의 플랭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다리만 펴면 플랭크거든요. 근데 조금 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가볍게 무릎을 후 이렇게 떼는 동작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에 스테이 한 10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상태에서 바로 연결할게요. 다리 햄스트링 스트레칭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쭉 기지개 켠다는 느낌으로 밀어냅니다. 그래서 삼각형 모양, 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다시 내쉬면서 코어 힘 갖고 컨트롤해서 무릎이 닿을 듯 말 듯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고개 숙여지지 않게 한 번만 더 할게요. 다시 뒤로 길게 밀어냈다가 내쉬면서 정수리부터 후 일직선 이렇게 해주시면은 스트레칭이랑 허벅지, 코어 모든 근력 운동이 조금 되실 거예요. 자,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. 조금 더 요거는 힘들어요. 오른 다리를 매트 앞쪽까지 가져오시고 왼 다리는 매트 뒤쪽에 두실 거예요. 그래서 허리를 길게 세워주실 거고요.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꾹 내려주실 거예요. 이때 골반뼈 정면 11자 바라본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. 그러려면 왼쪽 엉덩이를 꽉 움켜주셔야 돼요. 그래서 허벅지 앞면이 길어지는 느낌, 그리고 고관절 안쪽 깊숙한 곳이 찌릿찌릿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고관절 앞면 쭉 스트레칭 되시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. 다시 밀어냈다가 한 번만 더 후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. 자, 그대로 내 코어에 힘을
힘을 갖고 앞쪽으로 상체를 살짝 기울여서 둔부 운동, 코어 운동 다 들어갈 거예요. 손끝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. 허벅지 굉장히 힘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엉덩이랑 허벅지 힘으로 한 번에 왼쪽 다리를 후 피실 거예요. 이때 상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. 코어 힘을 갖고 오시면 돼요. 다시 무릎 터치, 한 번 더 후. 그래서 엉덩이 힘과 허벅지 힘으로 한 번에 들어주시면 되겠어요. 그대로 마지막에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 밸런스까지 엉덩이 힘, 고관절 틀어지지 않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천천히 내려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와 함께 운동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틀어졌던 몸들이 다시 바른 정렬로 돌아오실 거고요. 그리고 내가 이제 통증이 있었던 부위들이 점점 통증이 사라지면서 그 부위가 튼튼해지실 거예요. 그리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함으로써 내 근육을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